정겨울이 당신 몸으로 살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겨울이 사고로 쓰러지고 나서 저는 정겨울 씨의 남편 남유진 씨랑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정겨울이 자기 남편을 뺏겼다면서 오세린 씨 몸을 이용해서 유진 씨를 유혹하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저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 언니 오세연 씨를 죽였다는 누명이요. 그럼 진짜 범인이라는 사람이 당신이야? 아니에요. 저는 오세연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정겨울 씨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한테 복수를 할 거예요. 복수? 나한테 왜 복수를 해? 자기 아버지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세연 씨 때문에 자기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연의 동생 당신한테 복수를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수는 이거예요. 이거 태양 오빠잖아. 태양 오빠가 왜 당신한테서 서태양 씨를 빼앗아 복수하려는 거예요. 그럼 태양 오빠 나 영혼 바뀐 거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겨울을 계속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절대로 이 여자가 하는 말 믿어선 안 되고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더욱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당신 정겨울 아니잖아요!